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양시장 파란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자부품 기업 파트론이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파트론은 최근 상반기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전장 사업의 호조가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 총수 유정현 일가가 지주사 NXC에 6,662억 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NXC는 유이장 지분 6만 1,746주와 자녀로부터 각각 3만 1,771주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한미화품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한미화품 지분을 9.95%에서 9.43%로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일반 투자는 임원 보수,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한 등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에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게임주 펄어비스입니다. 독일 게임스컨 2024에서 붉은 사막 시험 중 하얀불 보스의 전투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선 파란불 켰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코스피 신규 상장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규장에서 24% 상승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GS 글로벌 대왕고래 관련주입니다.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심 바이오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인데요.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안정적인 수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극저온 상태에서 유통돼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일심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빨간불 켜냈고 현재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민테크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의 마지막 힌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호흡기 관련주들이나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뭐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일신바이오, 뭐 메가ECS,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정태님께서 아, 이런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이번 주 내내 갈까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상한가 간 종목이겠죠. 네. 일신바이오. 아.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고 그리고 내일 또 만약에 갭이 좀 낮게 출발하면 따라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관련주 시세가 제 예상과는 달리 저도 좀 길어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 쪽 관련돼가지고 끝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단키트에서 마스크, 팍스로비드, 이제 콜드체인. 이렇게 되면은 과거 2020년도에 가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테마의 말미에 나왔던 게 결국 mRNA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답습했던 그 테마였던 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현재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드체인까지 왔기 때문에 mRNA까지 간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아마 테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테마의 중심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또 쉽사리는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강세 보일 것 같은데 아, 근데 감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굳이 한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떴잖아요. 차라리 그럴 때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 하시면은 따라잡아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세 또 급등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짧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그런 뒤늦게 들어가시더라도,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되어 가게 되면서 조금 늦게 들어가도 대응이 잘 되신다면 또 덜 걱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는 또 식어버리게 되면 다음 수납매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접근 안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진단키트, 치료제, 그리고 이제 뭐 콜드체인, 뭐 백신, MRI 쪽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나간 것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면 좋겠고, 혹시라도 과거처럼 뭐 백신이라든지 뭐 MRI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또 과거에 보았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파미셀이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미리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굳이 하신다라면은 그쪽에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순환매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그래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히려 mRNA 관련주들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간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유튜브에 펄어비스 붉은 사막 관련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 내일 시장에서 당장 반응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반응하기에는 조금 반응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강하진 않아서 일단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향후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방금 이제 또 코로나 사이클에서 뭐가 좋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게임도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 게임주들이 실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요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OTT 플랫폼도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사이클도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언택트 관련된 사이클에 포함이 되고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이렇게 언택트 쪽에 대한 순환매도 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 쪽은 실적이 좀 기반하면서 EPS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크래프톤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콘솔에 대한 좀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찍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3개월 내지 뭐 6개월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재차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기대 선반영이 나타나면은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가격 자체도 워낙 이제 강한 상승을 코로나 때 상승해 놓고 나서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상승을 하기에는 워낙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좀 직접적인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먼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언택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고, 지금 이슈 자체들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나쁘지 않게 바라봐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짚어봤고요. 정태근 이사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게임주는 예측도 어렵고 무섭다라고 지금 홍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에 게임스컴 행사가 또 있으니까 게임주 좀 접근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포트폴리오에 좀 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오늘까지 보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된 새 테마들이 되게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주도락에서 우르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뭘 골라도 잘 갑니다. 그런데 사실 게임주가 주도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핀셋으로 잘 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게임주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주식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게임주만 유독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가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게임스컴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뭐 최근에 뭐 조금 전에 상담했었던 일부에 상담했었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웹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이긴 해요. 뭐 WKMG 같은 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외에는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게임주 속에서 내가 한번 그 흑석의 진주를 찾아보겠다. 다른 게 아니라면은 그냥 오늘 요리 이렇게 되면은 또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처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자주 많이 좀 부각되고 시장을 주도하는 쪽에서 방법을 찾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그게 결국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늘 보험사 쪽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밸류 쪽도 조금 이제 부각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끌고 갈 만한 업종 그리고 섹터 쪽으로 저는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뱅뱅 돌려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또 세워드렸고요. 다시 시간의 특징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전진건설로봇이 현재 시간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전진건설로봇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더니 시간에서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진건설로봇 자세하게 또 따져보니까 로봇 관련 주도도 아니더라고요. 네. 건설 쪽인 것 같은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뭐 진짜 오래 갖고 계실 거 아니면 일단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거를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갔다가 정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하셔서 청약을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시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분봉 차트인데 보통 요새 들어서는 대부분 신규 상장주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으로 지금 사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 처음 상장했을 때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증거금이 1경가량 모였습니다. 이제 역대급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한 11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다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특정 집단이 이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지만 물량을 모으고 나서 주가를 올리지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하락을 하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해서 내일까지 끌고 가려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요 구간에 지금 한 20% 가량 상장하고 나서 하락을 하니까 단타를 치는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스캘퍼들이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수라고 한 10% 정도 올리고 그리고 5% 떨어진 다음에 또 5% 올리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나왔고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길면은 1년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했던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최초 상장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밑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신규 상장주는 상장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주식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진건설로봇 지금 보유하고 계셔서 손실을 보고 어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힘이 빠지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현재 조정받고 있다는 점 갖고 계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